이라는 것은 뭐냐? 똑같아요. 허위 증거를 가지고 여기는 사람을 속인 거예요. 민사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요거를 바로 기망에 해당되고요. 그럼 법원이 착오에 빠져가지고 법원이 처분행위가 판결입니다. 판결을 통해서 뭔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걸 뭐라 그래? 소송사기라고 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암기할 거는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민사상 소재기가 뭐냐는 겁니다. 요거는 민사소송법을 안 배우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입니다. 소재기는 제일 쉬운 말이죠. 직무명령 신청이라고 이것도 민사상 소재기입니다. 용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민사소송은 두 개가 돼 있어요. 판결 절차가 있고 경매 절차, 강제집행 절차가 있는데 이 강제집행 절차도 소재기입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배당 신청, 압류 신청은 강제집행에 대한 소재기고요. 그 임차 등기 명령 신청, 잠깐 정확히 임차 등기 명령입니다. 내가 줄여놓은 건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만 하면 간단한데 안 하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소재기, 직무명령 신청, 경매 신청, 배당 신청, 압류 신청, 임차 등기 명령 신청. 요거를 이제 뭐 한다? 허위로 해야 돼요. 이런 거를. 그래서 소송사기죄가 될 때는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허위 주장이나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위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 뭐가 돼? 하면서 소재기하면 뭐가 돼? 거짓말을 주장하고 있죠? 이건 소송사기입니다. 실행착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을 한번 보자고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기 경찰 쪽에 나온 문제예요. 여러분 점유취득이 뭔가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눈에 먼저가 보여야 돼.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를 뭐 했다? 위조했다. 여기 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공부할 때뭘 신경 쓰는 거야? 점유취득을 신경 쓰니까 문제가 어려져 버린 거예요. 점유취득은 여러분 아무 관계 없어요. 민법 문제입니다. 남의 부동산이라도요, 자기가 가질 의사로 20년 동안 점유를 하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요.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서류를 위조하면서 뭘 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뭐가 돼? 사기죄 실행착수예요.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야, 점유취득시효가 뭔가? 이거는 뭐요? 궁금하면은 네이버 쳐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잘 나오죠? 네이버에. 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법원에 신고하여 공시최고를 거쳐 재권 판결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키포인트가 뭐냐? 수표를 공갈, 빼앗긴 사람이 분실했다고 뭐 한다? 거짓으로 법원에 신고. 근데, 신고인데 소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가 뭐가 나와? 재권 판결자가 나옵니다. 여기는 뭐냐면, 수표를 분실 신고하잖아요? 그럼 법원은 이제, 공시최고란 절차를 거칩니다. 신문 같은데 이 수표는 분실했습니다. 절차를 거친 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뭘 해주는 거야? 수표의 권리를 없애줍니다.
제에다 없앤다. 권리를 없애. 그러면 이제 이 수표는 권리가 상실되고요. 수표 구명만큼 민사 채권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이제 분실한 사람은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요. 판결서를 가지고 와서. 이런 게 제권 판결 절차라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궁금하면 뭘 쳐보는 거야? 네이버 쳐봐. 수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치면 탁 나옵니다. 법원에 뭐 수표 번호를 적어서 분실 신고를 하면 어쩌고 나옵니다. 그겁니다. 그 절차를 속인 거란 말이야. 분실한 게 아닌데 법원에만 한다? 분실했다고 수표 분실 속이면은 뭐가 돼? 소송 사기죄가 되고. 자, 이번에는 봅니다. 강제 경미 신청한 건데, 경미 신청입니다. 채권을 변제 받았거나 상계하여 채권이 없습니다, 지금. 받을 돈이 없어요. 그런데 판결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으면 기하로 근거로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게 뭔 소리야. 이제 뭔 소린가 몰라도 돼. 채권이 소멸됐으면 채권이 없죠? 응? 돈이 없잖아. 받을 돈이 없잖아.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강제 집행, 경매 신청입니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이제 무슨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1억 있다는 거야. 돈안 갚아, 저 자식이 나한테.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돈 달라고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럼 법원이 돈을 줘라는 판결서를 판결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판결서를 우리가 판결 정본이라고 합니다. 그 판결서를 가지고 이제 또 다시 한번 소송을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에는 강제집행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서 소송을 한번더 제기를 합니다. 그 판결 정본을 제출하면서 뭐 한다? 경매 신청해 주세요. 근데 이 판결서 정본이 무효죠. 왜? 돈 받았잖아, 이미. 허위 정본이죠? 이거로 뭐를 신청한 거야? 경매 신청했죠? 그러니까 민사소송만 알면 이런 이 소송사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왜 이걸 어렵게 여겨? 민사소송으로 전혀 근처도 안 갔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려운 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큰 포인트만 잡아놔란 말이에요. 경매 신청 허위 증거 이것만. 그러면 니은 한번 봅시다. 허위입니다. 허위. 허위 채권을 근거로, 요 채권 몰라도 돼. 뭐 했다고 나온, 뭔 자가 보여? 그러니까 사기죄. 경찰적이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화살표 한번 보세요. 허위 채권을 근거로 뭐 했어? 유치권 신고를 했어. 신고는 소재기가 아니지. 사기죄가 아니야. 경찰직에 아마 기출문제로 무지무지하게 나와 있을 거야. 4번. 허위 증거 등을 기초로 뭐 했다? 배당 신청했다. 다섯 번째, 허위 증거로 뭐 했다? 압류 신청했다. 여섯 번째,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임차 뭐를 받았다? 등기 명령 신청.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모르는 용어들이잖아. 통정의 표시 필요 없어. 무효인 임대차를 기초로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았다고 뭐가 돼? 이건 사기죄야. 그럼 아니, 일곱 번째. 지급 명령 신청인데 증거를 조작함이 안 했다 할지라도 허위 내용으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뭐가 돼? 지급 명령 신청 소재기지. 사기죄야. 니은, 기한 미달의 채권을 소송에 의하여 청구함에 있어서 기한액이 상실됐다는 허위 증거 조작을 하지 않았지. 허위 조작을 안 했다고 나오잖아. 단지 즉시 지급해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한 것은 소송사기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아, 지급명령이 뭔데요? 몰라도 된다니까? 이런 걸 지급명령이라 그래.
가장 많이 에덴에 썼던 게 이제 그 SK 텔레콤이 썼다가 이렇게 아주 막 사과 성명했는데, 보통에 그 SK 텔레콤 통신회사처럼 통신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한 뭐지? 한 5, 6만 원 정도 통신 요금을 안낼 때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돈 내라고 뭘 먼저 해야 돼? 소재기를 먼저 해야지. 그러면 돈안 내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엄청 힘들지. 그래서 이럴 때는 법원에다가 막바로 뭐라는 거야?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거라. 소재기 일종이에요. 그럼 법원은 이제 SK텔레콤에서 이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조사도 안 합니다. 그냥 지급해라고 명령을 때려버립니다. 맞죠? 이런 재판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급명령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낼 사람이 2주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돈을 내야 됩니까? 돈다 통금 냈는데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뭐가 돼? 아까 명령 신청 시에 뭐가 되는 거야? 소재기 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요게 민사. 아, 이때 궁금하면 쳐봐. 네이버에 지급명령 신청 치면 나올 거야. 그래서 아주 간편한 소재, 소송이야. 간편한 소송. 어쨌든 그 지급명령 일종이 뭐야? 소야, 소. 의제 소재기라 그래. 알았지? 이건 네이버 쳐봐. 내가 거기서 막 쓰면 시간 낭비잖아. 그러니까 지급명령 신청을 할때뭐 한다? 거짓말 나오면 뭐가 돼? 소송사기죄. 거짓말 아니면 뭐가 돼? 소송사기죄가 아니겠지. 여덟 번째, 피고를 할지라도 거짓말로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뭐가 돼? 소송사기죄야. 아닌 거? 가압류는 아니야. 소재기 아니야. 소송 제기 전에 하는 거야, 가압류는. 가처분. 다 가짜지, 가짜. 임시. 그 다음에 채권 신고. 전부 명령, 추심 명령은 뭐냐면에, 이건 소재기가 아니고 이런 거거든. 전부 명령, 추심 명령은, 이건, 그것도 이제, 그, 강제 집행수칙 나와 있는 건 이런 거야. A가 B한테 받을 돈이 1억 있고, 응? 그 다음에 A는 C한테 줄 돈이 또 1억 있어. 그러면 A가 B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C한테 주면 되겠지. 근데 A가 그 짓거리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래? 씨, 자기한테 이익 된거 하나도 없잖아. 그랬을 때 C가. 내가 대신 돈을 받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신청을 뭐라 그래? 추심명령이라 그래. 추심. 내가 대신 추심하겠습니다. 전부. 내가 채권자가 대신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 전부라 그래. 이건 소재기가 아니야. 지가 대신 되겠다는 거야. 채권자가. 하여튼 뭐, 몰라도 돼. 그래서, 가압류 신청했다.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어. 상대방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왜 사기죄가 아니야? 앞에 뭔 자가 안 보여? 허위자가 안 보이잖아. 잊어버리 마. 허위. 물론, 허위허위하다 이러면 또 위조 나오니까 허위자. 이런 말 나오면 돌아버려잉? 아, 이런 사람 있었다니까, 이전에. 이거 찍어도 관계없겠다. 하도 오래됐으니까. 거의 한 20년 된것 같다. 걔가 이 방송 볼 리는 없으니까. 연대를 나왔다가 한 놈인데, 연대 법대 그것도 더군다나. 무슨 놈은 경찰, 서울놈이야. 얼마나 따라잡는가? 청주에서 강의 들어. 자취하면서. 쪽팔려서 없었고 더 이상 공부를 못한 거야.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연대법대를 나온 새끼가 왜 이해가 안 되는가? 근데 이 새끼가 막 물어보는 게 완전히 이 돌팔구 새끼야. 요걸 구별 못 해요. 요건 위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비가 이런 애야. 그래서 니 진짜 연대 나왔냐? 초등학교 때부터 너저 연대를 할때 과외만 했지. 예. 저 새끼는 딱 떠먹여줘야 돼. 당연히. 응용이 아니, 응자를 몰라요.
끝내 하다가 안 보이더라고요. 몰라 합격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졌으면 서울에 못 있는 거야, 쪽팔려서. 이제 그런 친구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맞고 품어야 됩니다. 걔들은 학원을 다녀서는 안 되고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모든 문제집을 사가지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맞고 품은다고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남보다 공부는 3배, 4배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누구라고 말하기 뭐하겠는데, 걔가 아마 사법시험 1차는 대한민국 제일 많이 했겠습니다. 8번인가 했습니다. 2차는 쑥 떨어지는데, 걔는 군대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6개 받았습니다. 소문이 워낙 나왔고, 지역 그 사단장에서 스카우트한 겁니다. 방병으로 공부시키려고. 근데 얘가 그래요. 그렇게 순발력이 없네요. 얘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맞고 품어버리는데 2차가 그게 안 돼요. 이 객관식은 통하는데 주관식은 맞고 품어갖고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법원 사무직을 봤어요. 법원, 그것도 5급입니다. 전국 수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은 주관식이 맞고 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객관식 같은 거는 안 되면 맞고 품어버리면 됩니다. 맞죠? 맞고 품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맞고 품을 때 어느 정도 순발력 있는 사람은 뭐로 맞고 품는 거야? 책 한 권으로 맞고 품는 거예요. 그 순발력이 떨어진 사람만 한다? 세 권, 네 권으로 맞고 품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요 아니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여러분, 자 봅니다. 이거 잠깐 틀어보자고요. 그러면 허위 증거로 법원에 속여서 짝에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되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익이 없으면 사기죄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1, 2, 3, 4가 똑같은 말입니다. 5번도 같은 말인데, 우선 1, 2, 3, 4가 똑같은 말인데 시험에 나오는데 그놈을 전부 다 일일이 암기하니까 머리가 깨져버려 그러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 부동산 소유자가 지금 A입니다. 응? A예요. 갑이 을을 상대로 허위를 증거로 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굴 상대로? 을을 상대로. 응? 그래서 이제 법원이 속아서 을에게 판결을 때렸어. 을 보고 이 집을 누구한테 줘라고? 갑에게 줘라고 했어. 이 집 누구 집이야? 계속 갑의 집이야. 아, A 집이야. A가 준다는 뭐야? 의사가 없잖아. 이 의사가 또 뭐가 있냐면 얘가 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때려봅니다. 이게 의사에 가름한 판결이라고 그래요. 에? 뭔 의사, 아니, 이 새끼가 줘야 된다. 안 주잖아. 그럼 법원에 소송을 합니다. 그럼 법원이, 야, 줘! 그러면 뭐야? 이 사람이 의사가 없어도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 의사에 가름한 판결이라고 그래요. 근데 법원이 판결을 누구한테 했어? 의사에 가름한 판결을? 원소유자 A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야? 을한테 한 거잖아.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럼 을에 의사가 있으면 뭐해? 이 집은 누구 집인데? A집인데. 얻은 이익이 없는 거야. 사기죄가 안 돼. 이 간단한 거라면. 1, 2, 3, 4, 5가 똑같은 말이야. 1, 2, 3, 4, 5가.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어려우면
아, 사기죄, 부동산 사기죄가 되려면 꼭 누구를 상대로 소재해야 돼? 허위 증거가 한번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겠구나. 진짜 소유자를 상대로. 그래서 딱 나오면, 허위자 들어가 있는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상대로? 진짜 소유자를 상대로 있는가 봐야 돼. 됐지? 그럼 이런 어려운 일은 몰라도 뭐가 돼? 사기인가 아닌가 잡아낼 수가 있어. 그치? 자, 보자고. 1번. 1번인가?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지소하여 의제 자격 판결이라는 건 몰라도 돼. 민사소송 안 나오면 해. 재판에 쳐. 이걸 의제 자격 판결이라 그래. 법원이 판결을 때렸어.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 판결로 가지고, 에? 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부동산 누구 거야? 원소유자 거지. 자기 거 아니야, 에? 왜? 피고인이, 즉, 갑이 타인, 타인이 누굴까? A, B, 아까, 여기서 세 명 중에 타인이 누구야? 을. 을을 상대로 서로 짜가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안 나와가지고 법원이 판결, 누구한테 판결 되는 거야? 을한테 되는 거잖아. 사기죄 아니야? 이익이 없어. 똑같은 거. 갑의 명의로 등기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병과 공모하여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병이 재판에 불출소가 해서 을이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왜가 아니다? 사기죄 아니지. 원소유죄 의사가 없잖아. 3번. 국가 토지를 갑과 을이 서로 공모하여 갑이 을에게 소송을 제기한 을과 소송상 화해를 한 경우라도 사기죄가 아니다. 소유자가 누구야 지금? 국가지. 국가가 소유권 이전한다 의사가 있어 없어? 없잖아. 4번. 갑이 제3자 성명불상자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공모를 하여 허위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 확정받은 후 갑 자신의 명의로 하더라도 소송 사기죄가 아니다. 왜냐? 진정한 소유자인 제3자가 뭐 한 적이 없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가 없잖아. 1, 2, 3, 4가 똑같은 말이잖아. 맞죠? 5번도 좀 같은 말인데 5번은 경감부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말이 길어. 그래서 헷갈린다. 봐봐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있고 아 소유자가 누구다? 한 놈이 있었네. 그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하여 건축 허가 명의만 가진 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아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뭐 해놨구나? 명의 신탁해놨지. 원소유자가 있고 담보 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해놓은 거지. 그걸 이제 담보 신탁이라고 하는데 건축 허가 명의자에 대한 채권자가 이 명의자와 공모하여 이 명의자는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 아니야 지금. 명의자를 상대로 이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안 됩니다. 왜 그래? 원소유자를 상대로 안 했잖아. 말이 좀 길지요? 똑같은 말이니까 아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원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구나. 이해돼? 그 다음 똑같은 말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와 사기죄인데 이것도 내가 안 나온다 했는데 나왔어 경찰직에. 그래서 내가 안 나온다 말 안 다녔잖아. 가보자. 가만 보면 이해가 돼. 자, 등기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갑구란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동소유자가 B야. 자, C가 있고. 이런 경우에, 자, 봅시다. 제일 먼저 뭐라 해놨는가? 자, B가, 아니지, A가,
B를 상대로 법원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허위 증거로 이 비등기를 뭐 해달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응? 자, 허위 소송 얘기했어. 이게 법원이 말소 판결을 때렸어. 사기죄가 되려면 그로 인해서 뭐가 있어야 돼? 얘 등기 말소되면 누구 것 때? 얘 이 것 때잖아. 얘 등기가 사라지면 누구 것 되는 거야? 얘 이 것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익 있어 없어? 있잖아. 이건 사기죄야. 이걸 뭐라 그래? 소유권에 등기되어 있던 자가, 애인 있는 자지. 과거 있었던 자가 현 등기 소유자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하면 이건 뭐가 돼? 사기죄야.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C. 소유권 이전 등기 된 적이 없는 자가 C가 현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뭐가 아니다? 사기죄가 아닙니다. 왜? 얘가 말소된다고 해서 얘한테 이익된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없잖아 아무런. 얘가 말소가 되면 누가 이익을 보는 거야? A가 이익을 보는 거잖아. 됐지? 그러면 여러분 경찰 같으면 이걸 사기죄로 엮으면 안 되겠지? 제3자 사기죄라면 어찌 될 건가요? A가 이익을 보니까. 그건 나도 몰라. 내가 검사가 아니었으니까. 분명히 C한테는 이익이 없어. A한테는 이익이 돼. 그렇다면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지가 이익은 다른 사람이고 3자 사기라 했잖아. 3자 사기는 사기죄 아니야. 그건 3자 사기라는 범죄야. 이건 나도 모른다 했잖아. 됐지? 그래서 자 보자.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매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친 사람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은 C는 B하고 계약한 적도 없어. 매수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 이건 내가 샀다. 그래서 B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야. 그래 말소가 됐다고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런다고 이게 C껏 되는 거 아니잖아. 이익이 없다는 거야. 그게 사기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입니다. 맨 처음 등기된 것을 무슨 등기라 그러냐면 이걸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사람 같은 뭐야?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 이걸 이제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상대로 B가 이 등기 말소 청구를 시작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A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게 말소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지었다고 신고할 수 있죠? 맞잖아. 이게 말소돼버리면 뭐야? 처음부터 등기가 없는 거야. 누구든지 건물을 자기가 지었다고 신고할 수가 있잖아. 요거는 사기죄가 돼요. 그래서
허위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뭐가 돼? 이건 사기죄.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그 이게 그 뭐냐 그러면에 이렇게 하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걸 이런 경우는 여러분 이게 붙여버려야 되는 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이제 A 앞으로 아까 보존등기 돼 있는데 허위 증거를 제출해서 그 A의 보존등기를 말소시키면은 이거는 뭐가 된다? 이거는 이제 사기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집이라고 합시다. 이 집이 지금 경매 중에 있습니다. 경매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집이 만일에 A 집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이 집이. 그러면 이거 A 집이 아니야. 다른 사람 집이면 이 경매가 무효가 되죠. 맞잖아. A 집이 아니니까 이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람은 뭐 한다? 이 집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 집이 자기 집이다 주장한 사람들은 법원에다가 이제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거 내 집입니다. 어? 내 집 거 아닙니다. 이 말이야. 그거 하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이런 재판해봐야 하는 거죠. A 집인가 B 집인가. 그럴 때는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집은 분쟁 중에 있다는 걸 경고를 합니다. 이걸 예고등기라고 해요. 예고등기. 예고등기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뭐다?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조심해라. 이 집에 지금 소유권 분쟁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는 걸 무슨 등기라 그래? 예고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예고등기가 되면 당연히 경매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려가겠지. 그래서 B란 놈이 이 예고등기를 목적으로 보존등기 말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경매 중인 집에 대해서. 그럼 이제 법원이 예고등기라니까 경매가 떨어지겠죠? 만일 한 30억이면 살 수 있는 걸 한 15억에 살 수 있잖아. 그 15억에 경락을 받다는 겁니다. 이게 사기죄가 되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목적은 아까는 보존등기를 말소해가지고 자기가 등기할 의사가 하려고 했었지.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뭘 얻었어? 이익을 얻은 거야. 그래서 사기죄가 되는데 지금 두 번째 보존등기 말소는 자기가 등기하려고 한 게 아니야. 경매를 싸게 받으려고 한 거야. 경매를 뭐 한다? 싸게 받으려고. 그래서 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하니까 법원이 뭘 한 거야? 예고등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경매를 만다 아주 그 저가로 이제 싸게 저가로 경락을 받으면 요거 이익을 얻으니까 사기죄가 된다는 게 경찰 입장이야. 검찰 입장. 맞지? 이해돼? 경찰 그 맞잖아. 사기죄라는 거야. 경매가를 떨어뜨려서 싸게 받으려고. 여러분 이쪽 변호사야. 뭘 정할까?
인간기법이. 경멸한 것은 얘가 싸게 받는다고 보장이 없지. 경멸은 낙찰가가 얘가 10억 썼지, 난 놈이, 다른 놈이 10억 쓰면 군을 받아갈 수 있잖아. 인간기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 애고 등기로 경매가가 하락이 될 거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로 인해서 꼭 나에게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지 않냐. 왜? 경매는 누가 봐도 어떻게 알아? 경매가가 하락된 거는 맞아. 근데 그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다? 경찰, 검찰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겠지. 요게 쟁점이 된 거 아니야. 쟁점이 그거야. 경매가 하락까지는 반대하지를 않아. 맞잖아. 그로 인해서 얘가 이익을 얻었으면 뭐가 돼? 사기죄가 될 거고.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얻을 가능성도 없다 이 말이지. 그럼 사기죄가 안 되는데 법원 누구 말을 들어준 거야? 변호사.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왜 헷갈려? 보존등기 허위증거로 보존등기 말소소송이 들어가니까 헷갈려 버린 거야. 하나는 사기죄, 하나는 사기죄가 아니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익과 생각하면 돼. 자기가 이 사람의 보존등기를 말소해서 나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면 뭐가 돼? 이건 사기죄. 이익 있잖아.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예고등기를 통해서 경매가를 하락시키려. 경매가. 경매가 하락은 자기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거야. 에이? 그래서 사기죄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경매가 하락은. 그러니까 뭐에다 포인트 두면 안 돼? 보존등기 말소에 포인트 두면 헷갈려 버리는 거야. 이익의 포인트를 더, 이익의, 어? 이익의. 그 다음에, 아까 사기죄 간접 점검은 했고, 해볼까? 소송사기에. 이것만 들어갈게요.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삼자를 이용하게 하면 뭐가 돼? 했었잖아요. 바로 2번. 갑이 을에 대한 채권 증서를 위조한 다음 이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이걸 양도했다. 여기까지는 사기죄 아니지. 병이 이 채권 증서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게 이제 뭐가 돼? 병은 소송 사기죄가 되는데 병이 몰랐지. 모르는 병을 이용해서 갑이 뭐가 돼? 사기죄 간접. 진짜 경찰직에 소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소송 사기죄 불능범. 절대로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 이런 판결을 통해서 세 개 암기해라 그랬다. 첫째 뭐다? 소송 비용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증거로 소재기. 법원이 판결 안 하면 돼. 속 각하시켜버립니다. 왜? 비용은 당사 소송으로 하는 게 아니야.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재기. 이것도 불능범이에요. 허위로. 죽은 사람한테 판결을 내려봤자 판결 무효죠. 세 번째. 그 주택임대차에서 여러분의 임차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갖고 이제 이 집이 이제 경매가 되면 이제 배당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배당 신청을 하려면은 그 현재 그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임차인이. 그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민등록은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 계약은 남편이 했는데 남편은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자기 부인만 돼 있습니다. 그럼 관계없어요. 근데 이 남편이 놀래갖고 그냥 그 자기 집에 임차 계약서 있을 거 아니야. 이놈 막 지워갖고 누구 이름 쓴 거야? 자기 처 이름 쓴 거야. 법원에 배당 신청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든 처 이름으로 신청하든 아무런 이익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사기죄 불능범 세 개. 뭐? 소송비용 죽은 사람을 상대로 임차인 명의를 남편에게서 처로 변경한 거. 그 다음입니다. 소송사기와 법률의 차고. 무슨 말이냐면,
민법이라는 게, 민사소송이라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일반 변호사들도 아주 싹바가지 아닌 이상은 잘 모릅니다. 얘들은 몰라요. 어렵습니다. 이 민법과 민사소송이라는 게. 근데 하물며 일반인은 뭐야?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칙할 때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는 보통 담당 공무원이 뭐야? 괜찮다고 한 경우죠. 담당 공무원이. 응? 그리고 아닌 것들 몇 개는 암캐라 그랬잖아.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법률의 착오는 현재 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 봐줍니다. 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착각할 수 있죠. 일반 사람들 모른다, 이거는 거의. 변호사들도 거의 태반이 잘 몰라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법률의 착오는 거의 뭘 인정해준다? 정당한 이유 인정해줍니다. 봅시다. 그래서 만일에 소송 사기에 대해서 만일에 법률을 몰라서 소송 사기 소를 제기한 건 무조건 소송 사기를 해버리면 무서워서 민사소송 제기 못합니다.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률에 착오야 민사소송 제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봐주는데 바로 2번입니다. 법률 문외한입니다. 법을 모른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관하여 각각 배당으로서 각각 받는. 이 양반은 그러니까 돈을 1억 빌려주고 건물도 저당받고 뭐 집도 저당받았어요. 배당 신청을 하면은 한 군데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두 군데 다 받았습니다. 모르고 그냥 신청한 거예요. 주니까 받은 거예요. 요거는 사기죄 아닙니다. 3번. 사실을 잘못 인식,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은 권리가 존재한다고 믿은 거랄지, 민사소송상 권리를 잠시 과장한 것은 뭐가 아니라 전부 다 사기죄가 아니라고 봐줍니다. 알았죠? 여러분, 나 경찰에 민사소송은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처음에 민사소송 시험 봤을 때 몇 점 나왔냐면요. 0점 나왔습니다.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노래 적었습니다. 두 시간 연질 수가 없죠. 쪽팔리잖아. 선생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제일 앞에다가 채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해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노래죠, 노래.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건 당연히 무효 처리죠. 빵점. 빵점. 두 번째 봤을 때가 45점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법대 3학 빠른 학교가 3학년 때, 늦은 학교가 4학년 때 될 거예요. 법 다 끝나야 됩니다. 이거. 그럼 까다로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인간 착오는 뭐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 봐줍니다. 다음 이제 사기죄 제수론 봅시다. 수뢰죄와 사기죄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기하여 타인을 기망해서 돈을 받으면 당연히 뭐야? 사기죄죠. 그런데 직무의 근거니까 뭐가 돼? 뭐 또 돼? 수뢰죄도 됩니다. 자, 돈 받은 행위는 하나죠? 범죄는 몇 개야? 두 개죠? 무슨 법? 상상적 개발법이죠. 그런데 직무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만 되는 거야? 사기죄만 되겠죠. 2번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2번은. 보통 우리나라가 상상적 경합과 실태적 경합 구별을 행위로 가지고 갑니다. 행위. 근데 안 그런 것도 있어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범죄 개수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성요건 개수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 개 안 되는데 암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암기를 해라 그랬더니 시험에 뭐라 나왔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의 상상과 실체는 행위로만 한다. 틀렸죠? 행위로만 한 게 아니라 주로 행위로 해요. 근데 뭐 한 것도 있어? 구성요건 하는 경우도 있어. 법익으로. 그 중에 대표가 여기야.
위조 통화를 위조해가지고요. 연옥 담배를 샀어요. 아저씨 담배 한 갑 주세요. 행사했죠? 이게 무슨 죄? 행사죄. 주인이 속아가지고 뭐야? 담배 하나 받았으니까 무슨 죄? 사기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뭐라 그래? 행위가 몇 개야 지금? 하나죠.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이라 하는데 판례가 이 범죄를 뭐로 봐? 구속요건으로 봅니다. 구속요건 몇 개야? 두 개입니다. 실체적 경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행위 개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로 해? 구속요건 개수로 범죄 개수를 나눠버린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3번. 무지무지하게 조심해. 나중에 배임죄 할 때 엄청 감도할 거야. 다른 거 아니고. 1번은 범죄 개수로 하고 배임죄와 사기죄에서 2번은 행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 간단합니다. 배임죄 피해자가 사기죄 피해자가 다르면은 배임죄 피해자와 사기죄 피해자가 다르잖아? 그때는 뭐야? 범죄 개수로 해요. 피해자가 다르면. 그래서 뭐가 돼? 이건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보세요. 어느 행위가 본인에게는 배임이 되고 배임죄가 된단 말이에요. 본인의 어느 한 사람에게는 다른 제3자에게는 사기죄가 됩니다. 피해자가 몇 명이야? 두 명이잖아. 본인이 있고 뭐가 있어? 피해자가 있잖아. 다른 제3자. 그럼 배임죄와 사기죄 무슨 범위야? 실체적 경합. 이건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는 배임죄 할 때 하자고. 구체적인 사례는. 두 번째.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자기 직원을 속였어. 예금을 받아갔다고. 돈 받아갔으니까 무슨 죄? 사기죄인데 누구 돈 받아갔어? 신용회사 돈. 누가 피해자야?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죄 피해자도 은행이고 전무가 지금 전무는 지금 이제 대표입니다. 회사를 배신했죠? 배임죄입니다. 피해자는 어차피 누구야? 배임죄. 피해자도 은행이요. 사기죄 피해자도 뭐야? 은행이네요. 피해자가 한 명이죠? 이때는 뭐가 돼? 상상적 경합이 돼. 어느 행위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사무상 임무를 위반해 본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범죄 재물을 받으면 뭐가 돼? 행위가 하나고 지금 피해자가 누구야? 본인이 배임죄 피해자, 본인이 사기죄 피해자죠? 은행이. 무지무지하게 조심해야 돼요. 4번. 횡령과 사기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우리가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뭐죠? 제3자에게는 자기 거라고 했었죠. 제3자에게 물건을 처분한 것은 뭐라고 하시다? 지가 팔아먹은 거야? 사기죄 아닙니다. 다만 뭐만 될 수 있다? 횡령죄는 될 수가 있고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으로 영득한 거, 점유전이 없었죠? 사기가 아니고 횡령죄입니다. 3번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 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속였습니다. 고객들을. 돈을 받았어요. 그럼 무슨 죄? 사기죄입니다.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대표이사 돈 아닙니다. 회사 돈입니다. 왜? 회사 이름으로 분양했잖아요. 회사 돈을 받아가면 뭐가 돼? 횡령죄입니다. 뭐 이렇게도 좋고 횡령죄 피해자가 누구야? 은행. 사기죄 피해자는 누구야? 분양자. 뭐 이래도 좋고. 무슨 범? 실체적 경합범이에요. 4번. 갑종친회 회장 의리. 이제 종친회가 뭔 줄 알죠? 문중.
문중에서 이제 문중 땅이 있잖아. 문중 땅을 이제 국가가 공용징수를 한 거야. 보상금을 줬어. 이제 그 뭐죠? 돈 못 받겠다는 거 적어서 못 받겠다 하니까 이제 국가는 공사를 해야 되잖아. 그럴 때는 이제 이 그 보상금을 법원에다 공탁시켜 놓습니다. 법원에 맡긴단 말. 그리고 공사를 해버립니다. 국가에서. 그 이제 보상금 공탁제도란 거예요. 그 돈은 이제 누구 돈이야? 법원 돈 아니야? 누구 돈이야? 이제 그 문중 돈이야. 종친회 회장이 그 종친회 그 총회 회의록을 위조를 한 거야. 위조를 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그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한 거야. 우리 좀 돈 받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탁공무원이 속아가지고 돈을 줬어. 응? 그렇잖아. 돈을 받아가니까 이제 그 돈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사기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런데 종친 나중에 사실을 안 그래. 종친, 아니, 알았어. 나중에 종친에서 이제. 당연히 가서 돈 내놔라 할 거 아니야. 내놔라. 왜 네가 찾아가냐? 응? 그러니까? 이 양반이 못 죽겠다는 거야. 못 줘! 이런 거야. 성기를 하지. 왜 종친회 회장이 돈을 안 주냐는 게 종친회 돈인데, 친구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 새끼 봐라. 종친회 회장이 종친회 돈 주워 먹어버렸으니까 무슨 죄다? 횡령죄라는 거야. 검찰도 마찬가지고. 자, 사기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지금 횡령죄가 되냐 안 되냐야. 그래서 이쪽 변호사가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거야. 횡령은 종친회가 돈을 맡겼어야 돼. 이 돈은 종친회가 맡긴 돈이 아니라 종친회 회장이 힘들게 무슨 돈이야? 사기친 돈이야. 맞잖아. 이건 사기친 돈이잖아. 종친회가 맡긴 돈 아니잖아. 종친회 돈을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회장이? 사기친 돈이야. 맞지요? 사기친 돈 못 주겠다는 것은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지 않냐는 거야. 횡령은 맡긴 돈을 안 돌려주는 게 횡령인데 이건 맡긴 돈 아니지 않냐 하는 거야. 사기친 돈이지. 아, 변호 똑똑하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변호사를 똑똑한 놈 사면요. 뭐로 나와? 무죄로 나옵니다. 그래서 똑똑한 변호사가 어디가 있어? 대부분 똑똑한 돈이 비싸겠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꼭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있어요. 법치주의에서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뭐 거기 저 뭐 우리나라 뭐 헬조선이 아니야. 그건 모른 새끼 간 소리고 그렇지 않아요. 법치주의에서 법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거를 비집고 들어갈 능력이 바로 뭐다? 돈이에요. 실력이고. 알았지? 후진국은 이제 그것보다는 뭐야? 사바사바가 크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정관예우라는 게 꼭 봐준 것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 내가 판사나 검사들도 법을 잘 모르고 무서워 두려워하는데 하 저쪽 변호사가요. 바로 엊그제 대법관 출신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말은 꼭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전 바로 직전에 뭐예요? 법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빈 변호, 저 법관은 뭐야? 우측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부탁을 안 했다 하더라도 유리한, 저 사람이 말한 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 없으면 자본주의에서는 뭐한다?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죄를 져도 빠져나올 구멍이 있어요. 돈이 최고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4번 알겠죠? 이거는 뭐만 된다? 사기죄만 5번째입니다. 여기 이제 경찰직에 나왔단 말이야. 아, 이게 뭐냐, 그러면. 경찰, 이거 다른 건 나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 갑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돈을 빌렸습니다.
담보 목적으로 우리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네가 대신 받아야지. 진짜 채권 줬어요. 그런데 을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지가 돈을 받아서 써버렸습니다. 양도 통지 안 하면 채권 아직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을 때는 채권 양도 됐죠, 지금. 맞죠? 통지는 안 한 것은 대항할 수, 통지를 안 하면 저 삼채무자는 통지를 못 받았으니까 돈을 줄 필요는 없어요. 통지를 안 받았으니까. 하지만 채권자, 채무자 사이는 양도해서 양도가 된 겁니다. 자기 거 아니죠. 받았었으니까 횡령죄가 되는데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넘어갔죠. 아니, 봐봐. 내가 이거를 이 사람에게 줄 의사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그 채권 같은 건 등기 등록 안 한단 말이야. 이 동산 같은 거. 의사만 있으면 넘어가. 의사가 없으면 안 넘어가.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줄 의사가 없었어.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는데 준다고 속이고 돈 받으면 뭐가 돼? 사기죄야. 맞잖아. 줄 생각이 있었는데 안 준 거야. 그건 뭐가 아니야? 사기죄 아니잖아. 그거야. 채권은 등기 안 해. 그러니까 담보로 채권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 뭐야? 줄 생각이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준다고 속이고 돈 받으면 뭐가 돼? 이거는 사기죄야. 됐지? 채권을 줄 의사가 있었어. 준다고 했어. 그럼 채권 줬잖아. 넘어갔잖아. 그런데 그럼 채권 넘어갔는데 자기가 채권자가 아니지. 근데 지가 돈 받았으면 남의 돈 받아 돼 있었지. 사기가 아니라 뭐예요? 횡령, 채권 아니잖아. 이 말이야.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게 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천 받아준다고 하고 돈 받아 챙겨 먹어야 돼. 사기죄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뭐다?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것이고. 사기죄 제수. 자, 이거는 첫째, 기망이 행위지. 그리고 이제 제수는 피해자에 따라서 사기죄가 됩니다. 피해자 제수에 따라서 봐봐. 1번, 경찰직이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그 선거 끝나면 이제 그 중앙선관위에다가 선거비용 청구하거든? 그런데 선거비용을 이제 하나의 종이에다가 쓰면서 중앙선관위 허위로 막 청구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의 청구서에 여러 가지 이제 허위 그 비용이 막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게 하나의 행위냐? 청구 항목마다 별개의 행위냐? 이 말입니다. 경찰직 아주 좋아합니다. 항목마다 하나의 사기가 되면 한 수백 개, 천 개의 사기죄가 되겠네. 왜? 선거 기간에 돈 쓴 게 수천 개, 만 개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다? 항목마다 사기가 아니고 뭐다? 청구서. 그래서 청구서에 하나의 선거 비용 청구서에 여러 개의 허위 그 뭡니까? 항목을 기재되는 하나의 사기죄만 된다. 두 번째,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한 명이죠. 단일하고 계속된 범행에 동전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한 것은 뭐다? 하나의 포괄에서 사기죄다. 피고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는 하나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설사 그 동업원이 많더라도 관계없어요. 하나의 동업체를 사기쳤으니까 이건 하나의 피해자라 보고. 하나의 기망을 했는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수개의 사기죄인데 피해자가 한 명이죠? 그럼 뭐가 돼? 상상적이 되고. 수개의 기망이 있으면 실체적이고. 투자를 기망해서 부부 두 명에게 자금을 편취한 피해자가 몇 명이? 두 명이죠. 두 개의 사기죄고. 개원, 수인의 개원들에게 사기를 치면 당연히 뭐다? 수개의 사기죄죠. 개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기망을 개별적으로 했으니까 행위가 여러 개죠. 실체적입니다.
3번입니다. 콩나물 제조일을 속여 고객 100명에게 팔았습니다. 몇 개의 사기죄? 피해자가 100명이니까 뭐야? 100개의 사기죄죠. 그리고 콩나물은 따로따로 팔았죠? 100개의 사기죄가 뭐가 되는 거야?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다단계 사기죄. 돈이 실제로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 받은 게 있어야 돼.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된 금액을 새로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했어요. 야, 다시 재투자해. 돈 더 줄게. 속아서 재투자를 했습니다. 받은 이익이 없죠. 재투자가 됐다고 해서 이익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검사했으면 이렇게 주장 안 합니다. 이익이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왜?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될 금액이 지출이 안 됐죠. 나는 여기 주장했을 거야. 내가 검사했으면. 맞잖아. 이익 있잖아. 있잖아. 소극적 이익 있잖아. 지출됐고 지출 안 됐어. 나는 이걸 주장했을 거야. 네. 판례가 받은 이익이 없다는 거야. 지금 누구 잘못이야? 난 검사 잘못인 거야. 물론 검사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판사가 막 안 다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판례가 없다고 보는 거야. 재투자된 거, 장부상 재투자된 것은 뭐가 없다? 받은 이익이 없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사기죄 아닙니다. 자, 1번 다단계 재투자, 2번도 뭡니까? 재투자된 것은 현실적인 자금을 받은 게 없으니까 뭐가 아니다? 사기죄가 아니다. 하지만 2번에 그 돈이 일부 수당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가 재투자되면 이제 재투자된 받은 거 있죠? 이거는 사기죄가 되고. 다섯 번째. 그 사기죄 편취한 재물에 대해서 대가 일부 지급이나 담보가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가 다? 전체 금액에 대한 사기죄가 됩니다. 이걸 부수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지출된 비용은 공개 안 합니다. 이를테면 1억을 상당을 사기를 치면서 5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부수적 비용으로. 얼마 사기친 거야? 1억 사기친 겁니다. 공개 안 합니다. 뇌물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수적, 어떤 범죄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뭐라 그래? 부수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거 공개 안 합니다. 그러면 그 교통사고를 입었는데요. 경미한 손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이 한 10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런데 더 타려고 가짜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다는데 아프다 해가지고 보험금을 300만 원 타냈습니다. 그때 얼마 사기친 거야? 300친 겁니다. 200 아니에요. 무조건 사기친 금액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금액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이고, 오늘 얘기 못하겠네. 큰일 났네. 자, 여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그 어음 사기를 쳐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음 사기 친 거는 맞아요. 할인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위조된 어음 줘가지고 저에서 이제 어음을 할인 받았다. 그럼 사기 되잖아요, 이제. 근데 그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어음이라는 것은 계속 유통이 됩니다. 그것은 A, B, C, D 이렇게 유통된다고. 이랬을 때 경찰적인 뭐를 물어봤냐면 위조음을 발행을 해서 어음이 전전전 유통이 돼 있는데 이때 이 위조음 발행한 사람은 최종 소진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최종 소진에 대한. 그래서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 사기죄 된다 했어요. 최종 소진에 대한 결제할 의사가 없었지 않냐는 거예요. 변호사입니다. 이쪽 변호사 주장하기를. 그렇다면 얘가 막 결제할 의사 없이 있죠. 그 어음을 발행해서 유통된 것을 전부 사기죄로 봐버리면 사기죄가 너무 넓어지죠.
유통이 10번 됐으면 뭐야? 10개 사기죄고, 5번이 됐으면 뭐야? 5개 사기죄가 되고, 100개 뭐야? 100번 됐으면 100개 사기죄지 않냐는 거야. 너무 불확실하고 가혹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 허위로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할인한 그 사람한테만, 처음 발행한 때만 사기죄지, 그 다음까지는 이미 발생된 사기죄에 파생된 행위에 불과하지 않냐. 이미 발생된 사기죄 끝났잖아. 그거 사기죄 기수잖아. 왜? 그 A가 허위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상대방이 뭘 한 거야? 발행을 해서 돈을 받았으니 기수됐잖아. 기수 이후 일어난 범죄는 상태범. 어떤 사기죄 실현 형태로 나타난 것이지 새로운 범죄가 아니라고 누가 주장한 거야? 변호사가 주장한 거야. 새로운 이건 상태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죄 범행이 끝난 후에 일어나는 뭐야? 일종의 뭐다? 입법 상태의 지속이라는 거야. 새로운 법의 침해가 아니라는 거고 경찰이나 검찰은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잖아요. 피해자는 건데 판례가 누구 말을 들어준 거야? 변호사 말을 들어준 거야. 그래서 그 사기 기수 이후 일어난 것은 뭐다? 일종의 뭐다? 범죄 실현 형태다. 그래서 최종 소진에 대한 사기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경찰제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틀렸어요. 알겠죠? 틀렸었습니다. 물론 프린트를 제대로 봤으면 맞았겠지. 알겠죠?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